안녕하세요. 향기 꽃기름 전미화가 인사합니다. 오랜만에 순창 호피밭으로 호피 구경 왔는데, 아직은 안 보이네요. 또 열심히 찾아갖고 좋은 호피 있으면 많이 보여드릴게요. 아직은 개호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. 호피가 이쁘죠? 이거 진짜 호피는 아니랍니다. 이 호피는 포도석으로 가깝네요. 이렇게 굵은 포도석 있죠? 이 호피도 개호피인데요. 색깔이 이쁘죠? 혹시 개호피 필요하신 분은 이곳에 꼭 한번 들려주세요. 여기도 또 이렇게 큰 개호피가 또한점 있네요. 그래도 물을 묻혀갖고 이렇게 보면 진짜 아름답답니다. 아이고, 제가 모아서 잘못 뜯었네요. 이곳에는 오면요, 이쁜 개호피들이 많이 있어요. 이것도 꽃무늬가 이쁘죠? 제가 또 한번 물을 묻혀갖고 보여드릴게요. 갈 때도 아름답죠. 우리 구독자님들을 또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갈 때를 보여드릴게요. 또 이쁜 호피를 한점 발견했는데요.
오늘 아주 멋있고 좋은 호피는 구경을 못 올란가 보네요. 그래도 이런 호피라도 제가 열심히 또 찾아갖고 보여드릴게. 재밌게 기쁘게 봐주세요. 제가 또 이쁜 호피 한 점 또 보여드릴게요. 색깔이 너무 아름답죠. 진짜 이쁜 색깔이네요. 여기도 또 이쁜 개호피가 한 점이 이렇게 있네요. 너무 이쁘죠? 개호피도 이렇게 이쁘답니다. 여기도 있네요. 여기 마을에는 개호피 단지인가 봐요. 이렇게 여러 가지 개호피가 많이 있답니다. 혹시 필요하신 분도 이곳에 오시면 이런 호피를 많이 볼 수가 있답니다.